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관 조지 캐나는 1947년 소련을 먼 우주에서 환하게 빛나는 별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반짝이는 별이 속으로는 썩어 들어갈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죠. 이후에 이 표현은 조직이 외견적으로 가장 성공적일 때 내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위험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일본 제품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면서 이후 20년 동안 일본은 질이 멸렬했습니다. 가장 찬란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앞만 보고 있을 때 리더는 멀리 내다보고 미리 대비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심모, 원료가 필요합니다.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그릿 해퍼너는 뇌과학에 근간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에서 위계의 반복 원인을 사람들의 뇌는 불편한 정보는 차단하고 편안한 정보만 수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시야가 좁아지고 위기가 반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도구를 역사라고 파악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라는 좋은 도구가 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 아주 작은 경고음이 들려올 때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봐서 크게 대응할 것인지, 그냥 무시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요즘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은 2001년에 있었던 엘론 파산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역사를 외면하고 현재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피해가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충돌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가 클수록 미리 변침, 즉 항로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무리를 떠가는 배는 멈추어서는 데도 많은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미리 방향을 바꿔 놓지 않으면 앞에 뻔히 보고도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대형 유조선의 경우 제동거리가 20km 내외라고 하니 수십km를 멀리 내다보고 미리 조치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을 리더는 유조선의 선장처럼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 위에 태양만 쳐다보고 있을 때산 너머에서 생겨나는 먹구름을 알아보고 조직에 경고하고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케팅의 고전이 된 데오도로 레빅 교수의 논문 마케팅 근시안에는 20세기 초반 마차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동차 시대가 시작될 때 계속 마차 관련 제품만 생산해서는 결국 졸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큰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소위 명품으로 자리 잡은 에르메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본래 말 안장을 만드는 가죽 공방이었습니다. 1910년대 가업을 물려받은 창업자의 손자 에메일 모리스는 미국 여행을 통해 마차 시대의 종말을 읽어냈습니다. 서로이 부상하는 패션 시장에 주목한 그는 가죽 제품을 기반으로 한 가방, 의류, 스카프 분야로 확장해서 오늘날의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20세기 초반 마차 제조업자였던 윌 드루언트는 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읽고 자동차 생산으로 전환하여 오늘날 GM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에르메스와 GM의 사례를 들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안목은 특히 산업 구조 변화가 빨라지는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었던 과거에 산업은 고체처럼 존재해서 일단 산업 구조와 지배적 기업이 형성되면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글로벌 시장의 출현과 정보화 혁명은 산업을 액체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쟁 범위가 넓어지고 산업과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면서 역동성이 높아졌고 특히 I.T. 기술의 발전은 과거 분리되었던 산업을 접근시키고 통합시키는 또 융합시키는 경계의 종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경계선을 찾아나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경제 활동의 본질은 가치의 창조와 전달입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창조의 양상과 요소가 달라질 뿐입니다. 돌멩이에서 강철로, 가축에서 엔진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핵심 요소가 변화해왔습니다. 오늘날의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 플랫폼과 생태계이고, 창조와 융합의 원동력은 이질적인 요소의 만남과 충돌이라는 긴장 관계입니다. 과거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거나, 현재의 연장으로 미래를 예측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미래의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군주론의 관련 대목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이 얕은 사람은 처음 단맛에 속아 속에 숨어 있는 해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을 시작해버린다. 이것은 앞서 말한 소모성 열병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군주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재난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모르고 있다면 이는 현명한 군주라 할수 없다. 그러나 이런 통찰력을 지닌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감사합니다.